현재 확진 환자는 28명으로 새로운 환자가 추가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명이 퇴원하여서 21명이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증 환자는 없어 모두 양호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역 관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중국에서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 또는 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확진 환자는 방역 관리 체계 내에서 발생하거나 관리되고 있고 외국과 같이 감염 원인과 감염 경로를 설명할 수 없는 지역사회 확진 환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계속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한귀국 교민 입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우한교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별한 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제 발열 증세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1살 아기는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좀 더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1차로 1월 31일 귀국한 교민 366명은 오늘 퇴소를 하고 2차로 2월 1일 입국하여 아산에서 생활하고 계신 334명은 내일 2월 16일 퇴소를 하게 됩니다. 1차 귀국 국민의 진단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다는 것은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차 귀국 국민 등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도 429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입국 교민 333명과 교민 지원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등 96명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증상 발병 시의 대처 요령과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단기 숙소와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퇴소하는 우한귀국 교민들은 간단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은 퇴소 행사에 참여한 후 희망 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수송할 예정입니다. 교민 퇴소 후 각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 모든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로서 소각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한 귀국 교민들이 무사히 건강한 상태로 퇴소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협력과 이해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최근 헌혈이 줄어 혈액이 모자라게 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 수준인 3일분까지 낮아진 것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3일 전 2월 12일 혈액이 부족하다는 발표 이후 많은 국민들과 유관기관들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의 온정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는 헌혈 과정에서의 방역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혈액이 좀 더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께 지원되며 두 가지가 중복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123만 원이 지급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게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의 임금 1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 자가격리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전국 5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치료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라인 1577-0199, 1577-019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주거에 관한 부분들을 대부분 그 거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그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책자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80명에 대해서 이제 318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먼저 전화를 거신 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먼저 입소하신 날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해서 관심군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먼저 전화를 드리면서 이제 심리 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소하셨을 때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전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주로 호소하셨다면 중반기에는 격리 생활에 이제 유지하는 데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이제 퇴소를 거의 앞둔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어떤 편견 또 본인 스스로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로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퇴소하신 이후에 이제 상담은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안정적으로 1, 2회 상담만으로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셨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이제 입소민 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 모니터링이 추후까지 좀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이제 아주 극히 일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앞으로 이제 추후 몇 차례 더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고 물론 이제 이후에 어려움이 또 새롭게 생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리 스트레스 마음 돌봄 안내서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 그리고 국립 정신 의료 기관 그리고 전국의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 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상담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